베트남어 문법 라자라 라라는 동사가 어디로 가다라는 디라는 동사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라 라쪽 시장에 가다 라 슈티 슈티 슈퍼마켓 가다 라가 역에 가다 라 산페이 하면 공항에 가다 이런 표현이 되네. 라쥬, 라슈, 라카, 라상페. 이 표현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문을 다섯 개씩 찾아서 표현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부는 language parents, 언어 부모와 함께 하는 걸로. 혼자서 공부하면 약간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ChatGPT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든 후에 언어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는 랭귀지 페어런츠와 같이 이 표현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는 한국어 표현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상대방은 베트남어를 해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할 내용을 저장하고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콘텐츠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언어 교환을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